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드디어 제 사무소에 칠판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2019년 3월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6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아이패드 상에서 제가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건축 콘텐츠가 실제로 이제 그림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패드로 강의하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소에 좀 칠판을 설치를 해서 이관용 건축학교 유튜브 시즌 2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테스트 영상으로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인트로와 또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건축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저희 사무소에 많은 전화가 오는데요.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이 왜 걸리는지 그것부터 좀 우리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하게 되면은요, 준공하게 되면은 해당 구청 건축과에 이 준공 도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준공 도서. 그래서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이 준공 도서, 즉말 그대로 현황 도면을 이 구청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황 도면이 뭐냐면은 법적으로 준공한 건축물의 도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에 걸린다는 얘기는 현황 도면과 이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걸린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구청 건축과라든가 또 건축사가 교차 점검이라든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이 해당된다. 그 여부는 뭐냐? 현황 도면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이 현황 도면은 뭡니까? 준공 당시 때 작성된 도면이기 때문에, 즉 현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 그대로 작성한 도면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현황 도면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과 현장이 다르게 되면은, 말 그대로 현장이 다르면은 이 위반 건축물, 즉 불법 건축물이고요. 자, 시정 명령이 나오죠. 먼저 어떤 부분을 위반을 했다. 그래서 시정 명령이 2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불법 건축물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상담 전화가 많이 오고, 또 이게 불법 건축물에 아닌 것 같은데 불법 건축물로 걸렸다, 이렇게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저하고 통화를 하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결국은 답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에 걸렸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걸려서 시정명령을 받았죠. 자, 불법 건축물에 걸렸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네, 원상복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현황 도면에 있었던 좀 준공 당시 때 지어진 그 건물대로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해지 절차를 밟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상복구 외에는 답이 없다. 자, 원상복구가 할수 없는 그런 건축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아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옛날 건물주가 위반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새롭게 건물을 샀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렇게 위반 건축물을 걸려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르고 샀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데 결국은 그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 건물주가 불법을 했더라도 그거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율이 상당히 조금 복잡한데, 뭐 이런 거를 알았거나 몰랐거나 또 옛날 건물이거나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 자,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다. 자,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은 건물이 위험하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위험하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고 싶어도 건물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도저히 답이 없죠.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말 그대로 불법에 관련된 벌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1년에 1회씩 보통 나옵니다. 1년에 1회씩.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상당히 조금 복잡한데요. 여러분이 그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지자체별로 불법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방식도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자체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들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 외에는 답이 없다. 아니면 벌금 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합니다만은 제가 그 내용을 전화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도 없고 대부분이 이제 위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걸렸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걸리게 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원상복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행강제금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정할 때까지 나옵니다. 시정할 때까지. 말 그대로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된다. 부과가 된다. 이 내용도 제가 좀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제 채널에서 이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위반 건축물에 걸리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원상복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일반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지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업무라든가 또 뭐 양성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업무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를 않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사무소에 와서 상담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상담도 내 방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화로 여러분에게 좀 상담을 해서 한 10분 정도를 제가 무료로 상담합니다만은 대답은 똑같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원상복구 외에 여러분이 벌금 내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국회에서 입법화를 했다. 국회에서 입법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양성화 내용입니다. 양성화. 즉,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시키는 것. 그러니까 합법화 시키는 거죠. 합법화 시켜서 그동안 걸렸던 그 위반 내용을 다 깨끗이 정리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양성화 내용이 있는데요. 매 국회에서 이 입법화를 합니다. 매 국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아마 양성화 법안, 즉 양성화 특별법이 입안될 것입니다. 입안될 것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시행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안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뭐 건물 철거하다가 무너진다든가 이렇게 건축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양성화를 입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통과되고 시행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양성화가 혹시 22대 국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양성화 실시했을 때 대략 한 10만 건 정도가 양성화를 했습니다. 10만 건.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양성화를 했는데요. 이거를 기대를 하고 부동산 매매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부동산에서 곧 양성화 될 거니까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양성화라는 부분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 일반적으로 양성화를 생각을 하고 불법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법된 건축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로 걸리게 되면은요, 이게 사실 원상복구 또 아니면은 벌금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뭐 이런 영업을 하시는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런 경우에 위반 내용이 걸렸을 때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영업정지.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영업을 풀려면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건물주한테는 이제 대출이라든가 이 대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냥 쉽게 불법을 저지르고 한 5번 정도 벌금을 내면은 없어진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시정될 때까지 무조건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업자 말을 듣지 말라. 왜? 업자는 이거 하고 나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업자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이 꼭 법령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담당 공무원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면 대답은 똑같습니다. 위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준공한 후에 새로운 것을 증축한다든가 뭘 한다든지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00% 걸린다. 그 다음에 걸리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원상복구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아마 상담을 할 겁니다. 뭐 뻔한 답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시고 업자 말을 듣지 말고 꼭 건축 법령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일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불법 건축물에 걸려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답은 뻔합니다. 원상복구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건축행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예, 건축법이 복잡한데 실제로 어떤 거를 짓거나 증축하거나 뭐 했는데 나중에 걸렸을 때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7판에 처음으로 제가 한번 판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또 설계에 관련된 컨텐츠를 직접 칠판에 한번 그려보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칠판에 좀 테스트 영상을 마치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과정 건축사였습니다.